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민족 대이동 그리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이 가족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죠. 바로 김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본적지의 고향이 있다면 이제 또 하나의 고향인 이 김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김천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향입니다. 태어난 고향은 다 달라도 이 김천이라는 마음의 고향은 또 심정적 고향은 다 똑같은데요. 어느 때보다도 김천 사랑하는 것, 김천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을 아끼고 김천을 애정하고 또 김천을 사랑하고 김천에 관심을 갖는 것 정말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김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김천을 애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김호중 소리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소리길 말로만 계속 있어야 된다. 김호중 소리길 말로만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김천과 더불어서 김호중 소리길을 아끼고 관심 갖고 사랑 갖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무 의미 없이 축소되거나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폐쇄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찾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찾아가고 또 김호중 소리길뿐만 아니라 김천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더 새롭게 하고 더 확장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김천에서 최근에 아주 재미난 축제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천 그러면 김밥 천국 이 약자. 그래서 김밥 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10월 26일, 27일 이틀 동안입니다. 26일은 토요일이고 27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26일, 27일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김천의 사명대사공원에서 한다고 하네요. 자, 이 김밥 축제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뉴스에 사실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에도 나고 또 KBS에도 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아, 이럴 때 좀 가까이 계신 분들 또 가을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 가을에 김호중 소리길을 가려고 생각해서 하셨던 분들은 26일, 27일에 맞춰서 가시면 김호중 소리길도 보고 김밥 축제도 참여하고 또 김밥 축제에 참여하면서 은근슬쩍 김호중 소리길 얘기도 싹 하려고 그러면 김호중 소리길 때문에 왔다가 이 김밥 축제 왔다. 다시 말하면 김호중 소리길을 보는 이 관광 수요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적절하게 이렇게 또 흘리고 알리고 그러면 그것이 김호중 소리길 유지에 큰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천을 더욱 사랑하고 아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데요. 자, 제가 김밥 천국 줄여서 김천의 김밥 축제에 이 캐릭터, 꼬다리 캐릭터가 있는데요. 제가 꼬다리 캐릭터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꼬다리 캐릭터 잠시 한 10초 정도 보시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김밥 축제의 이 캐릭터 꼬다리를 보고 오셨는데요. 이 꼬다리 사실 이제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죠. 양쪽 옆에 있는 이 꼬다리
그 자를 때 거기에는 더 많은 뭐 야채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꼬다리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 꼬다리 캐릭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제 이 홍보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추석 명절을 기념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제2의 고향, 또 하나의 고향. 또 각자의 고향은 달라도 김천이라는 고향은 다 같은 우리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김천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김밥 천국의 줄임말인 김천의 김밥 축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김호중 소리끼리 함께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르메논포 아돌로 포코코 시마시부에 엘라사사 엘라사사.